우리 성북구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성북구 이런 부분들을 좀 건설적 의견을 들으러 오늘 왔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 정책,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시면 오늘 좀 저희하고 좀 소통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오늘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제안 토론에 앞서서 어색함을 풀고 또 국민대학교가 위치한 이 성북구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좀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맞히는 우리 학생에게는 국민대학교 링크 3.0 커뮤니티 상생센터에서 선물을 지원해 주셨어요. 여기 지금 제 옆에 있거든요.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는 내가 누구게 퀴즈인데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누구게. 다시 한번. 내가 누구게. 앞에 일로 와봐. 선물 줄게. 참여를 잘해줘가지고 박수 부탁드려요. 성북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단계별로 바둑판이 열릴 테니까 딱 보고서 정답을 알겠다 하는 분들은 냅다 손들어서 정답 하고 외쳐주세요. 만에 하나 분.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자, 실무장을 가서 보면은 집이 이렇게 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향으로. 왜 그랬나. 그때 일본의 총독부가 저쪽 남향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일본 총독부 저런 놈들을 보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하나 열어줘 보세요. 정답. 라면. 맞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맞다 싶으면 맞는 거예요. 자, 선물을 직접 드려주실까요? 구청장님께서. 예.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나 그리고 라면 좋아하세요? 아, 좋아. 자, 우리 공유주방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활동과 교육,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 성북구 공간의 이름인데요. 성북 청년 사리 발전소. 정답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세요. 네. 청장님께서 또 선물을 주시겠습니다. 예, 마지막 퀴즈는 다섯 개의 청년 창업 가게 및 청년 공간, 길, 이음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삼양로에 있지요. 그래서 매년 여기에서 저희가 행사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행사를 많이 하는데 창업의 거리, 그 축제 이름 두근두근 별빛 마켓. 정답입니다. 별길 마켓. 앞으로 나오세요. 자, 두근두근 별길 마켓 저희가 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성북구의 청년 정책 관련 제안 또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청년들이 체험하기 원하는 직업을 조사하고 해당 직업과 관련된 멘토를 연계하여 멘토의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아마 내년쯤이면은 그 스마트 창업센터가 개관이 되면은 보다 더 많은 부분을 확대해서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청년들을 거기에서 좀 수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안은 조현지 학생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대학생 창업 지식 전달자와 대학생 예비 창업인을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이었는데 우선 그 천원의 아침밥 잘 먹었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비전공자 창업자들 역시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제가 제안하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가 개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또 담아서 저희가 고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 저는 청년 공간 기리음을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목적으로 대관을 허용하는 것과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증축하거나 아니면 분리를 통해서 용도 다양화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리움이 지금 5개 층인데 층당 한 100평씩 되거든요. 그런데도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학생이 정확히 본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거의 전무하거든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가 이제 크게 준공이 된다면은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 준다면 대학생이 학자금 마련이나 생활비 마련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북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호간에 좀 이런 부분도 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런 네. 부분들 검토돼야 할 걸로 봐져요. 네,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관공서의 고용 및 복지 관련과에서 본 사업을 주관하고 청년들을 고용하여 지킴이 활동만이 아니라 공직 사회의 구정 업무까지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직무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여 진로 및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혹시 저기 지금 노동 권익 센터가 여기 상주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저기를 하면은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학생을 직접 그쪽하고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희는 스마트 빌리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직접 참여하면서 겪었던 불편한 상황들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교육 진행할 때 우리 학생들이 와준다면 작년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학생들의 그 동기부여도 되고 어르신들이 더 만족도 높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흡족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 배우는 전문성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조 강사로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네 맞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네. 연결을 해봐요. 그렇게 진행하면 학생도 어르신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또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좀 정형화가 되면은 잘 참여할 의향이 있는 거죠? 아, 예, 당연하죠라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노인과 청년 세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동시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과에서 일자리 경쟁과에서가 아닌 아까 말한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 이런 데 청년살이 이런 데서도 집행되는 예산이 지금 말하는 이런 데 편중을 됐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갖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우리 노력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할게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 프로그램,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시설 만들기,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행사 개최를 생각해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북구에서 갖춰진 이런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시설을 좀 많이 좀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 매년 30여 개의 예술, 지역 예술단체를 선정을 해서 공연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면 그 단체를 예. 여기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름이 좀 무서운데 국민대 지하세계 상권 활성화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하세계라고 불리는 국민대학교 근처 상권은 다른 대학가에 비해 열악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하세계 캠퍼스타운 사업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점진적으로 앞으로 캠퍼스타운 그 사업비 이 비용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우선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좀 저보다도 우리 하현상 우리 원장님을 자꾸 독려를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창구가 많이 생기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아까 처음 들었던 개울장이나 배박골 같은 곳도 여러분이 많은 이용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은 상권 활성화 지하세계 함께 빛을 보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지역 상품권 외에 시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건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성북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저는 이게 최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더 늘려갈 그런 예정입니다. 좋은 제안 고마워요.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사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열띤 시간을 갖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피켓들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켓들을 들고 잠시 뒤를 돌아서 저희 사진 작가님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